형님들, 카즈야 야비 방송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즈야 파워웨이브. 카즈야 초보자 전용 야비 있습니다. 카즈야 파워웨이브 갑니다. 잘 보세요 형님들, 이것만 하면 다 이깁니다. 간다. 가자 파워웨이브. 파워웨이브 괜찮아요? 파워웨이브. 아 70 넘게 달죠. 하고 괜찮죠? 이것만 하시면 돼요. 삼양발 다음에 파워웨이브. 삼양발 다음에 왼손 연타하고 갑니다. 왼손 오른손 이것만 하면 다 이겨요. 74 파워웨이브. 가자 파워웨이브. 파워웨이브 파워웨이브 파워. 이것만 하면 돼요. 파워. 얘 뭐야. 파워웨이브. 웨이브.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아, 전타 확정. 전타 확정에 3양발 다음에 왼손 오른손 연타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파워웨이브 파워 웨이브 파워 하고 파워 파워웨이브 파워웨이브. 근데 이러면 태세하고 파워웨이브 태세하고 한 다음에 파오 파. 한 번만 맞추면 이긴다. 한 번만 맞추면 이긴다. 오 맞아버렸어. 어 죄송해요. 파워 웨이브 간다. 파워 웨이브. 이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카즈야 삼양발 왼손 오른손. 삼양발 왼손 오른손 이것만 쓰세요. 이것만 하시면 다 이깁니다. 초보자 진짜 완전 천리 절장 기술이에요. 이거 진짜 꼭 따라하세요. 이거 따라하세요. 계속 연타에 그냥 삼양발 다음에 예 연타 두 대 연타하세요. 이거 초보자 전용 캐릭터 하다가 불안하면 하지 말고. 삼양발 왼손 오른손 불안하면 끌어요. 어 불안하다. 어 불안해. 그 불안하다 하면 되고 다시 한번 하단 썼다가 파고 이거 하면 돼요. 오 너무 조심해. 어 풀고 어 잘 풀었죠 잡기 갑니다. 파워 끊어주고 어 안돼. 파워 웨이브 간다. 끝났죠 이러면. 아, 김치. 오 실수했다. 이게 15지 15보다는 느린가 보다.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이겼습니다. 파워 웨이브 이겨야 한다 딸깍딸깍. 이겨야 한다 딸깍. 원투투 파워 끊어. 파워 때려. 히트 확인. 파워 불안. 파워 때려. 파워. 이것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삼양발 카즈야 파워웨이브 따라하세요. 여러분들도 녹단 찍으세요. 다음주에 또 스팀 하시니까 꼭 찍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피스. 죄송합니다 형님.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야비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어 죄송합니다 형님. 아 이타 어 이타가 너무 뭐야? 어? 아 이거 들킬 거 없네? 아 반갑게 됐어. 와 뭐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저렇게 되는구나. 아,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아 이거 헛수면 하면 안 되죠. 헛수면 하면 안 되죠 형님. 세 대 맞췄는데 두 대 맞췄는데 어이가 없나. 한 대 이러면 날아갈 방법이 없거든요. 이것이 철권 8 카즈야. 고생하셨습니다. 아, 나 너무 웃긴다. 와. 갑시다. 오. 어, 뭐야. 아까 잭도 당해봤는데 모르는 기술이야. 갑니다. 파워웨이브. 파워웨이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게임이야.
아니 두 대 맞았다고. 아 진짜 개웃기네. 어디 계세요? 어? 저 2등인가 보네? 아... 아 개웃기네 게임 진짜. 아 아파! 아파! 형님 죄송합니다. 안 돼! 간다! 이거 막을 수가 없지. 저거 계속 가는데. 저 히트! 히트 스매시를 안 줄 수가 없어. 저거 저렇게 되면. 아 진짜 골든 게임아. 여태까지 철판 건 중에 제일 골 때린다 진짜. 어우 헷갈린다. 뭐야 이거. 지금 내가 게임하면서 되게 어이없어. 이것만 하면 이긴다니까 파워웨이브. 죄송합니다 형님. 이 카즈 아셔야 돼요. 카즈랑 클라우디오만 하세요 형님. 아 카즈 개굴 때리네 진짜. 아 개굴 때리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이게 바로 카즈의 야비입니다. 피스.